그럼 서강의 빚을 내기 위해서는 미래 비전을 정리를 해야 되고, 미래 비전을 정리하는데 우리 거를 이제 이야기합시다. 우리 거는. 우리 거를 이야기하면 이때까지 희생 속에서 무엇을 이뤄 놨는가? 요것을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이 힘을 어떻게 빛나게 쓸 것이냐? 요겁니다. 그럼 이뤄 놓은 것 중에서 뭐가 있냐? 우리는 인재가 있어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놨다라는 얘기죠. 교육치고는 교육은 어떤 걸 시켜놨다라고 이제 손을 하나 꼽아보면, 교육은 우리가 그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교육만은 아니에요. 그쪽 분야를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이론을 갖췄고, 뭔가 이렇게 그 이게 매뉴얼을 갖춘 사람도 있죠. 있지만 사회에서 교육이 돼갖고 그냥 스스로 지금 교육이 된 사람도 있고, 가정에도 교육이 된 사람이 있고, 또 어떻게 그 예술적으로도 교육이 된 사람이 있고, 또 공장에 다니면서 우리의 기술을 완성시키는 사람도 있고, 모든 재주를 저마다 소질을 다 갖추어 놨다 이겁니다. 우리 2차 대전 이후로 시작을 한 건데, 저마다 소질을 전부 다 갖춘 겁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 이때까지는 저마다 소질을 갖춘 것이지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마다 소질을 다 갖춘 과정에, 갖추고 올 과정에 중간에 시너지가 나온 거로 지금 준비한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만한 힘입니다. 이게. 이 힘으로 가지고 저마다 소질을 다 갖춘 사람들이 다 나왔고, 대한민국 이만한 힘이 들어왔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빛나게 쓸 거냐? 이제는 빚을 내야 되는 때지, 물건 하나 더 만들라는, 이건 이제부터 만드는 것들은 지금 전부 선이 나와 갖고 있는 데에서 만지면서 만드는 것들이고, 이거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내용물들이고. 빛나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날 거냐? 우리가 가진 힘으로 이 널리 사람이 이롭게 하는 일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힘으로. 그러면 기술을 가진, 우리가 기술이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가? 국제사회보다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기술들이. 그리고 이 기술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갖추어져 갖고 있는가? 이런 걸 정리를 좀 해야 되죠. 그러면 정리하면 뭐가 나오냐? 중소기업을 지금 운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소기업이. 그러면 기업인으로 지금 성장대가 있단 말이죠. 중소기업을 바르게 잘 맡기면 잘할 수 있는 이 갖춤을 갖춰놨습니다. 이 층들이 있거든요. 이 층들이 지금 이 나라 안에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이 층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 층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잘 정리를 해보면 자기 일들을 할 때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이 기술자들, 지금 이것저것 뭐야 명퇴 받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자기 소질을 다 갖춰놓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 이때까지 이 사람들은 교육이 된 겁니다. 명퇴를 받으려면 20, 30년 회사를 나가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속에서 우리는 나중에 명퇴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명예퇴직자들이. 3년, 5년 일하고 명예퇴직 되나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쫓기나는 거지. 에? 명예퇴직자라는 것은 20, 30년을 한 회사 다니며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20, 30년을 열심히 일했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갖춘 사람이다. 요래 되는 거죠. 실력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바르게 쓸 수만 있다면. 요거죠. 그럼 완전 실력자를 다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또 그런 일만 하려 그러니까 여기에 더 이상 있을 필요, 머물 필요가 없는데 계속 이 머물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추리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도 어디다 쓸 거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러면 실업자가 없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할 일을 찾아주면 실업자가 없어져요. 이 나라의 최고 과제는 실업자가 없어지고
없어져야 되고 중소기업인들이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경쟁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비굴하게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다잘 갖춰놓은 사람들이 비굴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는 비굴하게 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면 돈이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돈을 풀겠다 이 가는데 그렇게 해갖고 돈을 주고 이런 걸 갖다가 뭐 삭감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을 완전히 비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존심 없는 민족이 아니란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주 혜택인가 싶어 이러지만 결국은 이것이 우리 국민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돕는 거는 뭐냐 하면 복지가 됐든 사회 일자리 창출이 됐든 이 사람들을 비굴하지 않게 살게 하는 일자리를 찾아줘야 되고 복지를 우리가 복지 정책을 피는데 이 사람들이 비굴하지 않게끔 자기 삶을 사는 길을 지금 찾아줘야 돼요. 그것만이 해답이란 말이죠. 이 민족이 자존심이 살아나야 이 민족은 힘을 씁니다. 이 민족은 자존심 빼놓으면 깡그리 깡통이에요. 민족이 자존심을 세울 때다. 민족이 자존심을 세우는 거는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할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이때까지 고생을 했다면 이제는 즐거운 시대를 열어줘야 된다. 즐거운 시대는 내할 일을 마음껏 할수 있도록 길을 찾아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일을 지금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걸 이야기하면 너무 방대해지니까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해줘가지고 비굴하지 않게끔 살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행복의 길이 초점이 말이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즐거운 삶부터 열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살아나가는데 즐거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끔 사는 게 즐거워야 되게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장애인이 돼서도 당신 사는 게 즐겁게 살게 해줘야 돼. 돈을 많이 주고 작게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다 초점 되면 안 되고 동량을 줘가지고 즐거운 사람은 없습니다. 장인도 자기 일이 뭔지를 지금 찾아줘야 되고 자기 일을 할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 경제적인 이게 필요한 것들은 저절로 형성되게 해줘야지 자기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스스로 나와갖고 이거는 경제가 스스로 돌아가줘야지. 거기에다가 복지 뭐 하는데 뭐 얼마를 더 주고 무슨 챙겨주고 무슨 휠체어 사주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휠체어 저거 얼마든지 살수 있어요. 근데 장애인도 자기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만들어줘야 되고 지금 명예퇴직자들이 자기 할 일을 찾아서 떳떳하게 내가 이때 고생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갖추었는가? 이제 보람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인가? 요런 거 보람 있는 일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네.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보람 있는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다 고생을 하면서 이 나라를 일으킨 주역들이에요. 이분들은 보람 있게 살아야 되고 이때까지 고생한 것이 보람으로 바뀌어줘야 돼. 이게 안 나오면 이 나라는 깜깜합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손 들어봐봐,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국민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쪽에 가보면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이 서양에 가면 많습니다. 유럽 같은 데 가봐요. 관광으로 먹고 산다고 앉아갖고, 팍, 이거, 저거, 음료수나, 저, 모래사장에 앉아 줄줄 빨며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객 오는 거나 기다려갖고, 돈 챙겨 먹고 살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이거, 저, 이게, 그, 우리 시대 전에 이렇게 땅을 많이 차지하고, 무슨, 뭐, 저, 차지했다가 그쪽에다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갖고 잘 산다, 이렇게 하고 있지. 다 같이 국민이 총동원해서 열심히 사는 민족은,
이 대한민국 민족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이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한테 당해가면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이제는 그 열심히 사는 것이 이제 보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즐거운 인생을 열어가는 이런 시대를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인본 시대를 열고 우리 민족이 한 발을 내딛는 순간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인류의 우리 민족이 한 발 내딛는다. 준비한 민족이 한 발 내딛어가는 한 발자국은 얼마나 빛이 날 것인가. 이것에서 이제 인류의 지도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빛내지 못하는 지도자는 없어요. 인류에. 이때까지는 나라 안에서 전부 다 열심히 나를 갖추기 위해서 고생을 하면서 노력을 해온 거고 이거는 나라 안에 이거는 우물 안에서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다 갖췄다면 이걸 펼칠 때는 인류 사회에 나가면 펼치는 거예요.